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마랑 앙 말고 띠입니다. 자, 오늘은 기회의 창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창이란 이거 위에 있는 설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블로그 가서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운동 후 30분 동안 혹은 길게는 1시간 동안 근육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헬스 보충제를 언제 먹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라고 써있어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MPB 근손실이에요. Muscle Protein Breakdown이라고 그러고요. MPS 근압성, Muscle Protein Synthesis. 그러니까 근손실은 예를 들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고 근합성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것을 근합성으로 이제 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두 개 차를 합성이 더 많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보 후퇴, 2보 전진이지 후퇴도 안 하고 전진만 하려는 것은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 게임하세요. 게임으로 그냥 대리만족하셔야 돼요.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퇴하시고 전진하시는데 전진이 발자국이 더 많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근손실과 근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자, 이 A그룹과 B의 그래프를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러한 그냥 점선이 아닌 선은요 이제 S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성이에요. 근합성인데 근합성과 그 다음에 이 점선은요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근손실이에요. 그럼 근손실과 근합성에 대한 넷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자, 밥을 먹었을 때 근합성이 일어나는 수치가 높아져요. 왜냐? 이유가 많아요. 일단 인슐린 공급도 그렇고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항상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밥을 먹어주면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손실은요 떨어졌다가 올라졌다가 떨어졌다가 왜냐 왜 떨어졌다가 처음에 밥을 먹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근합성률이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점 있죠? 이게 작은 점 자체 이 속이 이제 바로 전진이죠. 근합성이 일어나는 구간. 이 점, 더 큰 거는 근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근손실인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요만큼의 양과 요만큼의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밥만 쳐드시면 네? 밥만 꾸역꾸역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 그냥 드시고 운동 안 하고 하면 1 빼기 1은 0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게 있죠. 뭐 여러분들 운동도 안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감소되고 뭐 신장 악화 그 다음에 간도 약화가 되고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운동을 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합성의 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윗보면 굉장히 낮죠. 원래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거는 운동을 해주면 더 높아져요. 게다가 근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래는 요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더 낮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근합성이 일어나는 구간이 근손실이 일어나는 구간보다 훨씬 많으므로 2 빼기 1이나 혹은 3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근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몸에 건강이 생기는 거죠. 자, 일단 이 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그러면 운동과 식사가 굉장히 보충이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머슬 프론트 신티시스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밥을 먹느냐, 언제 보충제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검은색은요. 식사나 혹은 보충제를 먹은 거예요. Fasted는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운동하고 바쁘거나 뭐 까먹거나 귀찮아서 안 먹을 때 있죠. 그때 볼게요. 운동을 하고 나서요. 운동하고 나서 쉴 때, 운동하고 쉴 때 근압성률을 보세요. 밥을 안 먹어도 금식을 안 해도 올라가요. 운동만 해도. 근데 운동하게 되면 이 정도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3시간 이후가 됐더니 운동을 한 3시간 이후가 됐더니 가장 높았어요. 당연히 식사를 했을 때가 근압성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식사를 안 하더라도 3시간 이후에 가장 근압성이 잘 일어나는 구간이다. 그 다음부터 하루가 지나면 천천히 떨어지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48시간 이후에는 다시 본래의 이제 비율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3시간 후가 가장 좋은 식사를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2시간 정도인데 2시간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아 3시간에 운동 끝나고 3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구나. 운동 끝나고 먹는 것에 대한 효율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훈련자와 비훈련자의 근압성률이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틀리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동그라미는요, 훈련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기했을 때 뭐 운동을 뭐 3개월 이상이나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훈련한 사람이고 이거는 비훈련한 사람이에요. 자, 동그라미 훈련한 사람을 볼게요. 운동을 끝나고 나서 가장 높았던 수치가 보니까 4시간 전에 한 3시간이나 아니면 뭐 2시간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수준이고 8시 16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4시간대에 높지가 않았고요. 운동 끝난 16시간대가 가장 높았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건 도표가 그냥 3시간이네. 훈련자는 3시간이면 되겠네. 3시간에 먹으면 되겠네. 초보자들은 6시간 먹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몸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호르몬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아미노산의 브레이크, 아미노산 분해에 대한 속도감, 단백질의 흡수율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흡수율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훈련자들은 4시간에 먹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만 6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아요. 좀 느리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서 근압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훈련을 꾸준히 해서 그 이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게 몸을 만드는 것인데 초보자들은 그게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인데 기회창이라고 1시간 이내에 먹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식사를 아니 영양 보충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했네요. 원래 이거 편집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떠왔어요. This notion is partially supported by data demonstrating an attenuation in the training-induced increase in lean mass when protein feeding is delayed as little as 2 hours after exercise in young men. 무슨 얘기냐면 이 도표가 얘기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2시간 이후에 적어도 2시간 이후에 단백질을 보충해 줬을 때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림매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대표로 얘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훈련자들은 좀 더 프로그램화를 더 잘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꾸준히 드셔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인슐린이 그래서 중요한, 인슐린이 중요한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 인슐린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포도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수화물, 밥을 같은 거 먹었을 때 호르몬이 나오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됐을 때 가장 기본 단위의 포도당이 됐을 때 이것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힘을 낼 수 있는 글루코겐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 일꾼 중 하나가 인슐린인데 그럼 인슐린이 필요할까 이 얘기예요. 필요할까요? 보면 되죠. 지금 이 그냥 선은요 근압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점선은 세포 신호에 그러니까 세포에 신호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죠. 야 근압성을 시켜라. 야 효율을 늘려라. 야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
일단 근압성만 보면 인슐린이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게다가 이 AA는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에시드를 아미노산과 함께 단백질 보충제 인슐린 했을 때 근압 이제 이만큼 높았고요. 근데 그냥 단백질만 먹었을 때는 이만큼 낮았어요. 그리고 세포 신호는요, 그냥 먹었을 땐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만 먹었을 땐 이 정도인데, 인슐린과 같이 먹었을 땐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가장 친한 성분이에요. 3분의, 비율로 했을 때 3:1인데, 잘 섞어서 드셔주셔야 탄수화물 자체가 여러분들 몸에 도움, 이제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과 함께 아미노산,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단백질, 복합 단백질 요즘 드시면 다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되면 세포 신호도 그렇고 근압성률도 그렇고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끝나고 3시간 이내에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운동을 했을 때 시점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전엔 얘기 안 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단백질 보충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시간 반 전이나 1시간, 2시간 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혹은 유신과 같이 먹었다면 이미 아미노산 분해율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 끝나자마자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압성률이 그 전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밥만 먹어도 근압성 수치가 높아졌죠. 그렇죠? 올라가죠. 그것처럼 이제 아미노산과 함께 유신과 먹으면 이게 많이 올라가요. 이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전에 드셔주신 분들은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산소 운동이 근력운동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알고 있어요.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축구 경기가 끝나거나 달리기 경기 끝났어요. 누군가 야 단백질 먹어 이렇게 하면 이 걸쭉한 단백질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죠. 왜냐? 내 몸이 준비가 안 됐어요. 먹고 나면 토할 것 같고. 왜냐? 우리 위에 그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그 연료인 피가 없다는 얘기. 우리 몸 자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무산소 운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펌핑하고 빨리 먹어야 지금 근육이 생길 거라고 느끼겠지만 몸 자체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 몸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끔 가장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기다려주자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운동 전에 안 드셔줬는데 바로 먹으면 이건 맞짱 도루묵이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운동 전에 2시간 전이나 1시간 전에 뭐 드셔주셨다면 언제든 먹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안 따왔는데 인슐린과 단백질은 서로 3, 4시간 정도는 꾸준히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최상의 근압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밥과 단백질을 먹는 것을 습관화 하시되 단백질만 먹어도 효능은 있지만 탄수화물 같이 먹으면 더 좋고 게다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 이제 뭐 류신이라든지 뭐 1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확실히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그걸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식단에 뭐 빨간 고기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계란 있거나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셔주시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게 이제 운동과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운동 전에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드셨으면 거기에서 3시간 4시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시에 단백질을 먹었으면 운동이 12시든 1시든 간에 그것을 3, 4시간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한 2시나 3시나 이 사이에 먹으면 되는 거고 운동을 근데 안 드셨으면 운동을 만약에 하셨으면은 2시간이나 3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 탄수화물과. 게다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16시간 이후에 딱 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드셔주셔야 돼요. 더 열심히 드셔주셔야 돼요. 항상 말했듯이 근압성이 잘 일어나는 이게 수치도 적을 뿐더러 그 단백질을 흡수하는 그 능력조차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 흐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진짜 성의없게 만들었다잉. 야매로 만들었다잉. 왜?
주인이야. 이게 하나도 안 어울려 지금. 야 이것도 옛날에 잘라주더만. 아 급하게 만들었지 이번에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기회창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